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도 네.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어제 뭐 시장이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큰 시장의 이슈는 바로 이제 긴축 우려감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네네. 점. 이러한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가 이제 그 급등을 한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이런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와 함께 내년도에 추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완화와 함께 이제 긴축이 좀 종료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네. 기대감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제 미국의 이제 PP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또 지표가 나오면서 이러한 소비 지표까지 좀 둔화가 되면서 긴축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지금 마무리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좀 종목별로는 좀 차별하지 않는 그런 또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적주를 비롯해서 또 기타 최근에 이제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인한 낙폭 과대했던 그런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좀 들어오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 종료될 것이냐. 네. 즉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제 방향을 언제 이제 턴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시장 관심이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고금리 환경하에서 좀 대표적인 또 피해주로서 올해 내내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하락하는 대표적인 좀 업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5천원 만에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반등세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제 고금리 피해주로 언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의 지금 주요 완성차를 비롯해서 주요 부품주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PR 한 3배, 4배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언제든지 뭐 2배 이상 주가가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고금리 피해주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러한 고금리 환경 하에 또 이제 네. 캐피탈 금리가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 위축이 오지 않겠느냐. 즉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좀 금리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년도, 내후년 이제 2024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네. 신차 사이클 재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또 신공장 가동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볼륨 성장도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종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네.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서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 종목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게 피크가 아니라 더 개선될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을 공략해 보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그러면 시초가에 장 시작할 때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동차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많은 뭐 종목이 있죠. 뭐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완성차를 비롯해서도 많은 이제 부품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성우화이텍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우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었다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 급등세를 기록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범퍼레일을 그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요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 또 이제 GM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 3분기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491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41%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런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지난 2분기에는 다소 실적이 좀 부진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류비 부담 같은 경우에도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마진 개선이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증설 추가적인 이제 신공장 가동으로 볼륨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대차 증설 수혜와 더불어서 또 이제 미국의 GM 전기차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성도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뭐 최저가 52주 최저가 거의 뭐 부근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저가 매수 공략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이제 오늘도 한 2%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가 9,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지난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40% 가까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12,000원 선 우선 1차적으로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고점이 올해 사실 이제 고점이 주가가 16,000원대였기 때문에 한 12,000원대 이상을 충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인 한 8,000원 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자동차 관련 종목 공략해 보겠습니다. 성우화이텍 시청자분들 잘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